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춥고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빨리 져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카메라를 켰어요. 요즘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와, 이제 프리랜서인 저에게는 너무 고달픈 시간이에요. 요즘 촬영장 규모도 줄이고, 이제 스태프들도 조금씩 가야 되다 보니까, 요즘 정말 부쩍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사실은 이틀 전에도 제가 이제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출장을 가서 이렇게 섀도우랑 색조 제품을 쫙 깔았는데, 와, 제가 3CE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사랑하는 브랜드 3CE. 저는 3CE 브랜드 제품은 다 직접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신상 제품이 나올 때마다 구매도 하고, 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재구매도 여러 번 하는데, 색조 제품을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원래는 더 많았는데, 이게 촬영장을 가서 메이크업 막 하다 보면 몇개 잃어버리거든요? 저 원래 엄청 많았는데 지금 다 잃어버리고 이거밖에 없어서 사실 좀 충격받았어요. 나의 그 사랑스러운 3CE들 다 어디 갔어? 지금은 갖고 있는 제품들만 리뷰를 할 건데 따로 구매를 안한 이유는 정말 리얼로 잘 쓰는 제품들을 소개하고 싶어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3CE의 꿀템들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가 들었다 안 들었다 하고 저희 집이 꼭대기 층에 가깝거든요. 지금 촬영을 하는데 저기 앞에 이제 둘기님들이랑 아이 컨택 눈 마주쳤어 지금. 오늘도 둘기들과 함께 오, 또 지나가네. 둘기들과 함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잘 쓰는 추천템 위주로 소개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조만 나옵니다. 3CE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의 스무더예요. 제가 유일하게 3CE 아이섀도우 중에서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이 스무더는 사실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면 무조건 소장각이라는 섀도우 팔레트이기도 하고, 무펄이다 보니까 무펄 위에 글리터를 얹어도 예쁘고, 가장 베이직한 컬러 조합이다 보니까 정말 얘 하나만 있으면 다양한 메이크업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스무더는 지금 세 번째 섀도우 팔레트인데, 하나는 쓰다가 현장에서 깨먹어가지고 새로 구매를 해서 지금 바닥 보일 만큼 정말 빵꾸 왕창 보일 만큼 잘 쓰고 있고,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저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메이크업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누구에게나 쓸수 있는 컬러냐, 그리고 이 섀도우 팔레트 하나로 얼마나 다양한 메이크업을 뽑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이라이트 컬러, 누드톤, 톤앤톤 컬러, 다크한 컬러, 그리고 가장 짙은 딥한 컬러까지 얼마나 구성이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있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가장 저의 이상형에 가까운 섀도우 팔레트예요. 이 하이라이트 컬러는 저 이마나 콧대, 그리고 눈 밑에 하이라이트 넣어줄 때 사용하기도 하고, 칭찬템, 진짜 입이 달고 다르도록 항상 칭찬하는 저의 아랑픽 1번 제품이에요. 완전 추천. 이 스무더는 하나 갖고 있으면 두고두고 잘 쓰니까 꼭 추천을 하는 섀도우 팔레트고요. 다음은 누드톤이 가득한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얘는 디어 누드예요. 얘도 출시가 됐을 때 제가 바로 겟했죠. 저한테는 활용도가 정말 높은 섀도우 팔레트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 룩북 촬영 가다 보면 정말 한듯안한 듯한, 정말 소프트한 느낌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누드 섀도우 팔레트 하나 있으면 잘 쓰기도 하고, 컬러 조합도 너무 예뻐. 하지만 단점은 이 섀도우 팔레트 하나로 풀 메이크업은 불가능하다 보니까 기존의 다크 컬러나 다른 섀도우 팔레트가 하나 있어. 기존의 다크한 섀도우 팔레트가 있으면서 누드톤의 팔레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추천을 해요. 하지만 이 섀도우 팔레트 하나로는 풀 메이크업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누드톤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유난히 이 섀도우 팔레트가 약해서인지 저얘 들고 다니면서 엄청 잘 깨지거든요. 지금도 띵! 어제 출장 갔는데 이렇게 또 빵꾸 났어. 아, 진짜. 아씨. 이런 젠장, 얘는 만지면 만질수록 사르르륵 하면서 얘가 사부작사부작! 이렇게 보이세요? 깨지거든요? 저이 누드 팔레트 들고 다닐 때는 엄청 조심히 들고 다녀요. 얘가 유난히 잘 깨지네?
짜자잔! 또 추천을 하고 싶은 섀도우 팔레트가 있어요. 얘는 오버테이크. 너무 유명하죠? 아, 진짜 코덕들이라면 무조건 소장각게. 이거 없으면 코덕 아니다. 저이 오버테이크도 지금 섀도우 팔레트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그래요. 깨먹었어요. 얘는 정말 잘 쓰는데 이제 일할 때도 잘 쓰지만 사실 제 메이크업할 때좀 씁니다. 딱 제가 좋아하는 취향 가득 섀도우 팔레트죠. 저 오늘도 짜자잔 오버테이크로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메이크업만 봐도 아 오버테이크 룩이다 이런 느낌 좀 들죠. 붉은 계열이나 저처럼 화려한 메이크업? 좀 글리터 뿜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 진짜 진짜 잘 써요. 하나쯤 있으면 연말 메이크업이나 좀 파티 메이크업? 저녁에 나좀 뒤집어지게 놀아보겠다 싶을 때 정말 정말 추천을 해요. 사실 얘는 글리터가 사기캐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이 오버테이크는 진짜 진짜 잘 써요. 완전 추천. 여기까지는 제가 정말 잘 쓰는 섀도우 팔레트를 소개를 해봤고, 막상 샀는데 잘안 쓰는 팔레트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비치 뮤즈예요. 아, 여두고 제가 샀는데 정말 새 거다. 야, 진짜 왜 이렇게 새 거야? 어떻게 진짜 한 번도 안 썼나 봐. 일할 때한두번 썼나? 그 뒤로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컬러 조합은 너무 예쁜데 이거 하나로 메이크업을 완성시키기에도 애매하고 컬러가 완전 웜 계열도 아니고 쿨 계열도 아니고 약간 아리까리하게 좀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막상 손이 잘 가는 컬러가 잘 없어요. 컬러 팔레트를 쭉 발색해보면 정말 예뻐서 뭐야? 사야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막상 내가 딱이 팔레트를 열어보고 쓰려고 하면 뭘 써야 할까? 뭘 써야 되지? 뭘 조합해야 되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보다 보면 좀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약간 아쉬운 템이에요. 아쉽템. 자, 또 하나의 아쉽템이 있어요. 짜자잔. 올 여름쯤인가? 출시를 했었던 3CE의 이제 아이 컬러 팔레트인데 여름을 타겟으로 출시를 하다 보니까 팔레트의 패키지도 투명하게 제작을 하고 확실히 글리터 조합이 많이 돋보이는 팔레트예요. 팔레트도 똑똑하게 출시를 잘한 게 약간 코랄톤의 웜한 팔레트랑 얘는 약간 핑크톤이 조금 더 돋보이는 쿨한 느낌의 팔레트로 출시를 했어요. 오, 저이 팔레트 보자마자 눈이 헷가닥 뒤집어가져가지고 얘는 무조건 사야 돼. 해서 저다 샀단 말이에요. 이제 구매해서 직접 써봤을 때도 컬러 조합이 예쁘고 컬러 톤도 정말 잘 뽑았다는 생각을 해요. 왜잘안 쓰냐? 이게 글리터가 너무 많아. 고르게 발색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뭉치듯이 발색되는 느낌이거든요. 입자가 굵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하기에는 좀 과하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합의 섀도우 팔레트인데 아무래도 다크한 톤 없이 너무 비슷한 톤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막상 열었을 때 컬러 조합을 하기 좀 애매해. 그리고 항상 쓰던 컬러 조합으로만 쓰다 보니까 손이 안 가거나 안 쓰는 컬러들은 죽어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점들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 점을 제외하고는 섀도우 팔레트 구성도 너무 예쁘고 컬러도 톤온톤으로 잘 뽑아서 딱 이런 취향이신 분들한테는 추천. 이 섀도우 팔레트 자체가 원래 이렇게 뽑은 팔레트다 보니까 살짝 흐린 눈으로 보면 정말 예뻐요. 허용해 줄수 있어요. 아쉽템. 얘도 정말 아쉬운 제품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번에 좀 칭찬할 만한 섀도우 팔레트가 출시를 했어요. 얘는 3CE 메타이 컬러 팔레트의 오버 앤 아웃이라는 섀도우 팔레트인데 이번에 이제 미키마우스 콜라보로 출시를 했어요. 귀엽죠? 사실 저 너무 귀여워서 산건 맞아요. 가격도 꽤 나갔거든요? 이 악상 열어봤는데, 어? 응? 일단은 철제라서 약간 불안하거든요? 거울이 없어. 실화니? 거울이 없다 보니까 이제 거울 보면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얘를 딱두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컬러 조합이, 오, 뭐야. 좀잘 뽑았네. 제가 3CE한테 기대하는 섀도우 팔레트의 그런 감성이나 발색감이 있잖아요? 잘 뽑았더라고요. 가을이나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조합이고, 전 이런 누드톤이나
컬러나 매트한 컬러 진짜 좋아하거든요. 별 기대 없이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꾸준히 잘 쓸 만한 꾸준템 리스트로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블러셔를 추천을 해볼 건데요. 3CE에서도 블러셔 라인을 다양하게 출시를 했는데 추천하는 라인이랑 써봤는데 기대 이하인 라인이 있었거든요. 이제 추천하는 라인은 페이스 블러쉬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발색감도 괜찮고 소프트하게 발리는 느낌이 완전 추천. 정말 깔끔하게 발리는 느낌이라서 가장 베이직한 블러셔로 추천을 하고 듀얼 블렌드 블러셔 라인 듀얼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써도 되고 합쳐서 써도 된다고 해서 이제 기대를 해보고 이제 듀얼 라인을 구매했거든요. 깔끔하게 발리거나 깔끔하게 표현을 하기엔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듀얼이라 그래서 저는 따로따로 쓸 걸 기대해봤는데 막상 따로 쓰기에는 너무 튀어. 그리고 같이 쓰기에는 좀 애매해.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두세 번 쓰고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 점이 좀 아쉬운 점이었고 블러쉬 블러셔 라인이거든요. 이 가격을 주고 살 바에는 제가 추천하는 건 그냥 요거 페이스 블러쉬를 사고 좋은 블러셔 브러쉬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얘도 여러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내장 브러쉬가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굳이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마다 영업을 정말 잘하고 있는 3CE 리퀴드 프라이머 아이섀도우예요. 제가 별 기대 안 하고 써봤는데 아이 프라이머를 올리고 그 위에다가 섀도우를 올리면 프라이머 위에 올라가는 섀도우의 컬러도 예쁘게 잡아주면서 지속력도 더 높여주고 크리즈 현상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써도 메이크업이 끝날 정도로 너무너무 잘 뽑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구매해본 3CE 중에서 진짜 잘 샀다. 발색도 예쁘게 올라가고 손으로 문질러도 딱 픽싱이 되고 브러쉬로 가볍게 블렌딩을 해도 정말 깔끔하게 잘 올라가거든요.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이제 다른 메이크업이라는 친구한테 야 이거 기똥차다 하고 추천을 해줬는데 그 친구가 야 이미 다 샀지 해서 역시 이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약간 보는 눈이 비슷비슷하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또 잘 쓰는 꿀템이 있어요. 3CE는 이제 아이 메이크업 제품들이 많네. 3CE의 아이 글린트 제품이에요. 이제 애교살에 글리터를 채워줄 수 있는 이제 스틱 아이섀도우인데 제가 정말 잘 쓰는 두 가지만 갖고 나왔거든요. 이 두 가지 컬러가 글리터도 입자가 예쁘면서 눈에 애교살을 깔끔하게 채워줄 수 있는 컬러들이에요. 글리터도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필러 맞은 것처럼 촘촘하게 차오르게 할 수 있는 꿀템이라서 정말 추천을 하고 스틱 아이섀도우들 중에서는 완전 추천. 애교살용으로는 완전 추천해요. 진짜 잘 쓰고 저 현장에서도 정말 잘 쓰는 꿀템이거든요. 이거 일단 갖고 있으면 후회 안 할 거예요. 완전 잘 써요. 그리고 이어서 글리터를 또 추천을 해볼 텐데요. 아 이거 너무 유명하고 제 영상에서 진짜 잘 보여드렸던 3CE의 아이 스위치 더블 노트입니다. 하나는 팟 타입, 하나는 리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더블 노트를 정말 잘 쓰고 현장에서도 진짜 잘 쓰고 제 메이크업을 할 때도 잘 쓰다 보니까 이제 리퀴드 타입을 먼저 써보고 너무 좋아서 팟 타입까지 구매를 해봤거든요. 리퀴드 타입은 추천을 해요. 이게 휴대성도 간편하고 사용했을 때 섀도우를 망가뜨리지 않으면 예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리퀴드 타입은 완전 추천하거든요. 그냥 15,000원밖에 안 해서 일단 갖고 있으면 꾸준히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제가 이제 잘 쓰다 보니까 이제 팟 타입을 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팟 타입은 생각보다 손이 잘 안 가요. 팟 타입이 고르게 안 발리고 뭉치면서 살짝 떡지거든요. 이제 더블 노트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기대를 하고 구매했는데 살짝은 실망템. 약간 아쉬운 제품이었어요. 3CE 블러링 리퀴드 립이랑 3CE 벨벳 립 틴트예요. 지금 소개하는 컬러들은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에서도 소개를 했었던 틴트이기도 하고 제가 3CE 제품들 중에서 정말 꾸준히 잘 쓰는 라인들이기도 하거든요. 3CE의 벨벳 틴트 라인이 부드럽게 발색이 되면서 포슬포슬한 질감이 그대로 내 입술 위에 올라가거든요. 저처럼 벨벳 립이나 포슬포슬한 립 틴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드리는 제
대형감? 립스틱보다는 틴트파하고 3CE의 틴트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써봤던 벨벳 틴트 중에서는 완전 추천하는 질감. 여러분 여기까지 3CE의 제품들을 추천해봤는데요. 막상 구매해보니까 잘 안 쓰는 제품도 있었고 제가 별 기대 없이 써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완전 각 잡고 영업을 한 제품들도 있었잖아요. 이 영상 보시고 3CE의 꿀템들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